근데 세상을 바르게 하자가 먼저가 아니에요. 중요한 건. 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. 우리 이 자기 양심만 챙기재, 남은 신경 쓰지 말재. 남 바꾸는 게 주가 아니라니까요. 여러분 양심을 구현하는 게 죄예요. 왜냐? 여러분 양심이 구현돼야 내가 바로잡아지고 나와 남이 숙의가 이루어지고 치인이 이루어지고 자리가 이루어져야 이타가 이루어지고 명령덕이 이루어져야 친민 백성을 새롭게 하고 백성을 돌봐줄 수가 있습니다. 내 양심이 안 밝혀졌으면 친민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건 빼고 백성만 되게 친애하고 백성을 돕겠다. 이것도 양심의 반론은 맞아요. 그쵸? 양심의 싹은 맞는데, 본 줄기가에서 샘, 여기서 보세요. 여기서 샘이 끝없이 넘쳐나야 이 물이 나를 밝힌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남을 밝히는 겁니다. 그런데 남만 밝히겠다는 마음이 급하시면 안에가 지금 부실하죠. 금방 말라요, 물이. 지금, 그래서 여러분, 이렇게 나라가 뭔가 부조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양심에 각성하게 됩니다. 문제는 왜 그런데 이분들이 다 보살이 못 되고 양심 지킴이가 못 되느냐? 왜 군자와 선비가 못 되느냐? 지금 이 순간에는 부조리가 보이니까 양심이 터져 나왔는데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홍수가 난 거죠. 그런데 몇 시간 지났더니 금방 말라버린 거랑 같아요. 샘의 근원이 없습니다. 근원에서 솟구치는 계속해서 이 물이 없으면요. 금방 말라버립니다. 밖만 돌보겠다 그러면 밖을 바로잡겠다. 나는 빼고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남들이 지금 문제니까 그 말도 맞죠. 지금 문제는 남이 일으킨 거지 내가 일으킨 건 아니니까 남만 바로잡으면 양심 세상 오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게이 당연해요. 중생심에는. 그런데 이 원리를 아신다면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. 더 고급수를 둬야 돼요. 요거는 하급수입니다. 그러면 두고 나면요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 또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. 득도 있지만 실도 많다는 거죠. 근데 이걸 득이 더 많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? 내 양심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돼요. 그러려면 나부터 당당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밖으로 못 나갑니다.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어요. 다 돌돌고 나와서 죽이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. 저 죄를 보고 못 견디겠다는 일종의 그것도 양심의 발로잖아요.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. 죄 없는 자가 던져라 하니까 당당하지 못하니까 멈췄잖아요. 그때 당당할 수 없는 그게 그런 게 같은 원리로 이 사회를 바로잡자 하고 덤벼도 당장엔 저 사람이 나보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양심이 힘을 얻는데요.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찜찜함이 자꾸 커지면요. 더 힘을 못 한다니까요. 죄 없는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하면서 자기가 이 가다 멈춰요. 안 멈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? 끝없이 자신을 바로잡으면서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다 성인 소리 듣고 한 사람들은요. 자기를 바로잡아서